몇 살인데요? 자가 만 17살. 아니 18살이요? 할아버지네요. 사람 나이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90세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에 여전히 할머니와 매일 산책에 나선다는 백구. 뭐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헌데 백구의 몸엔 눈길을 끄는 또 한 가지가 있었다. 뭐죠? 배 밑에 달려 있는 게 뭐예요? 종양이라고 그래, 종양. 근데 종양을 그대로? 근데 왜 안 떼어줬어요? 수술하면 되잖아. 허다 죽는다고. 수술하면 죽는다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벌써 다녀온 병원만도 여러 곳. 하지만 워낙 고령이다 보니 백구에겐 마취 자체가 위험한 상태. 걷는 것도 좀 힘들어. 수술은 성공보다 실패의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아유. 빨리 가야 돼, 어머니가 깜빡. 실제로 18살 백구의 몸은 이미 심각한 노화를 겪고 있는 듯 보였다. 시력은 물론. 아이고. 위험해. 차. 청력과 다른 감각들 역시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인 듯 했는데. 어? 잘 안 보이고. 기력이 없어. 그렇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지팡이 소리만큼은 귀신같이 알아듣는 녀석. 아니,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백군의 집. 백군의 집이라고요? 여기 우리 집이야. 네? 아니, 네?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여기 사신다고? 여기 사신다고. 집이 좋잖아. 네. 산속에. 야, 집 너무 좋긴 한데. 산자락에 자리 잡은 텐트. 그 속엔? 백구 집이. 넉하니 견공의 처소까지 마련된 이곳은 백구의 전용 텐트. 바로 옆에는 산림 도구까지 갖춘 할머니의 전용 텐트가 있었다. 텐트 안에. 아니 여기서 정말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얼마 전에는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차가 너무 아파서 우리 백구가 그리고 내리죠. 내려갔다. 애초 산중으로 올라온 것도 모두 백구 때문. 공기도 좋고 사람도 안 보고. 왜 사람들 보는 게 싫으세요? 그냥 백구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냥 연락선 보내다겠어. 응? 응? 저성 보내다겠어. 늙어가는 몸으로 큼지막한 종양까지 달고 있는 백구. 사정을 들은 사람들은 쉽사리 안락사를 권했다고 했다. 너무 안타깝다, 저거. 크네요, 너무 커요. 하지만 할머니가 선택한 건 백구와 하루라도 더 함께하는 것. 무슨 정이 이렇게 많아요? 그거 살리려고 별게 다 오지. 벌써 18년의 동행. 사는 걸 원하지. 이렇게 혹 달고라도? 응, 달고라도. 어디 거 먹이고. 애가 어디를 많이 하지. 사실 할머니에게 백구는 그 첫 만남부터 남다른 의미였다. 20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반쪽을 뒤덮는 큰 흉터까지 남았다는 할머니. 사람들이 거리감을 듣지. 얼굴이 흉이 있고 집안에서 혼자 있고 하다 보니까 백구한테 정이 간 거야. 갓 태어나 할머니 품에 안겼던 백구는 유일한 기쁨이자 위로. 서로 한시도 떨어지지 않다 보니 더 특별한 인연도 생겼다. 산에 약초를 잘 캐러 가시니까 꼭 항상 따라 나가요. 네가 이제 아마 산에 갔다가 이제 멧돼지 공격을 이제 봤는데 그때 백구가 이제 멧돼지를 잡았어요. 우와. 제 몸보다 몇 배나 더 큰 멧돼지의 공격을 받고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워 할머니를 지켜냈다는 백구. 여기 같이 이렇게 부른 자리 여기 이쪽도 있어. 이렇게 힘이 세승이 그러는 애한테 가고 나도 어떻게 됐어. 하지만 그랬던 백구도 세월 앞에선 도리가 없었는데. 할머니가 위태롭던 순간마다 백구가 그래왔듯 이제는 그
그 생명을 지켜주고 싶은 게 가족들의 마음. 하지만